오늘 리뷰할 제품 레고 스피드 챔피언 76895 페라리 FA 트리뷰토입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275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1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9,900원입니다. 2020년 신제품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스피드 챔피언 제품들이 스터드 6칸에서 스터드 8칸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인기 시리즈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칸 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크기가 25% 확장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하는 재미, 조립법, 그리고 디테일까지 많은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그리고 차량의 실제 모습이 나와 있죠? 확실히 이게 크기가 커지면서 실제 차량과 많이 흡사한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그나마 스티커가 좀 적어 보여서 일단 구매를 했는데 아마도 요거랑 람보르기니 요 제품 두 개만 리뷰를 해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미니피규어는 딱 하나만 들어있으니까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에는 공구를 하나 들고 있고요. 의상 부분이 약간은 일반인 같은 그런 레이서의 복장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가슴팍에 이렇게 페라리 마크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특징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익살스러운 느낌이 있죠. 약간 활짝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뽀글뽀글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 등짝은 좀 허전한 편이고요.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헬멧이 있는데 헬멧을 씌워주면 약간 더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레이서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헤어로 씌워주시면 차에 이 탑승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헬멧을 씌워주시면 이게 아무래도 삐죽삐죽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안 될 텐데 근데 이렇게 헬멧을 씌워주시면 탑승하는데 문제없이 딱 앉혀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차량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비율이 이제 옆으로 넓어졌잖아요. 넓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표현이 되게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뭐 조립이 대단히 재밌다거나 뭐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 반면에 스티커는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이 제품만 그런 건지 다른 제품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는 일단 스티커가 조금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요것도 뭐 그렇게 대단히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이 제품이 이제는 스티커가 별로 없네요, 재밌어요 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그 정도의 소량만 좀 줄어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외형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요 안쪽에 있을 것 같아요. 요 안쪽에 보시면 좌석이 두 개가 됐죠, 이제? 옛날에는 이게 좌석이 하나만, 운전석만 있었는데 요게 두 개가 되면서 이제 좀 두 명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뀐 게 가장 큰 변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죠? 근데 헬멧을 안 씌우고 제가 헤어로 씌워봤더니 완전히 떠버리더라고요. 이게 아예 안 다치는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따로 보여드릴 필요 없이 그냥 뭐 헤어 씌우면 안 다친다는 거 그것만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헬멧 씌운 상태에서 이렇게 태워주시면 근데 이게 살짝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완전히 쫙쫙 붙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있는데 그게 뭐 이제 거슬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슬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딱 튀어나온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고 리필을 빼놓고 이거를 씌워주시면 튀어나온 느낌 없이 이렇게 매끈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피를 앉혀주면은 살짝 뜨는구나. 근데 뭐 이렇게 티나지는 않을 정도. 근데 이제 만져보면 느껴질 정도는 뜨는구나만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썸네일에서 제가 얘랑 비교하려고 했어요. 얘랑 비교를 할 건데 일단은 뭐 크기 차이, 뭐 옆으로 보시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뭐 6개와 8개 차이니까 뭐 많이 달라요. 이 두 칸 차이지만 굉장히 비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길이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많이 길죠. 예, 이 비율에 맞춰주기 때문에 이게 훨씬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크기 차이가 25% 늘어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많은 차이, 똑같은 차의 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티커 차이도 약간은 있었고요. 뭐 조립하는 게 그렇게 뭐 얘가 훨씬 재밌어요.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느낌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바뀜으로써 뭐 대단히 큰 차이가 생겼다기보다는 외형이 많이 달라졌죠. 확실히 이게 훨씬 이쁘긴 해요.
근데 뭐 또 요금을 또 모으시는 분들, 뭐 요거 옛날에 모으셨던 분들 좀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나 이거 기거 다 모아놨는데 갑자기 스터들 8개로 바꿔 이러면서 열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나름대로의 두 개의 뭐 느낌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조립하면서도 조금 있고요. 뭐 외형적으로도 많이 다르고요. 근데 아마 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제일 더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형 차이가 아무래도 많이 나니까.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275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1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9,900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뭐 이게 워낙에 이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큰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기대보다는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이 넓이가 이 스터드 차이가 두 칸이 더 생기면서 확실히 외형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립법이 굉장히 대단해지거나 뭐 손맛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두 칸 늘어났다고 해서 뭐 엄청난 대형화가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손맛 쪽에서. 하지만 확실히 외관이 확 좋아진 건 느껴지고요. 스티커가 조금 줄어들기도 했고 그만큼 또 프린팅 브릭도 좀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가격대를 고려하면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니피규어는 조금 평범한 모습이라서 뭐 얼굴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이제 토르소가 좀 평범한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차량의 외관이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오늘 레고 스피드 챔피언 76895 페라리 FA 트리뷰터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